이제 보는데 이제 아유. 야. 와. 쉽지 않은 것 같네. 아이고. 자, 이제 몽순이랑 체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몽순이가 보다시피 오늘 하루 같이 있을 건데. 어우, 답답하겠다. 야, 저러고 몇 시간 있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목줄이 한 1.1m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반려견 또리를 산책시킬 때 쓰던 줄인데 멍순이가 묶여있는 줄은 제가 묶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줄이고요.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게, 진짜. 네. 걔가 외롭겠다. 아, 근데 벌써부터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도 기운이 남아있네, 우리 기자님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아싸, 아싸, 죽게. 아오! 기다려. 어, 앉아. 그럼 앉아. 아, 귀여워. 한 번도 예전 저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 아직 12시. 야, 30분 지났는데?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안 가겠다. 아, 그래도 사실 뭐 저는 뭐 어떡해. 어, 이제 동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예. 네. 그래, 괜찮아. 네, 이제 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완전 진짜 난리가 나구나. 와이프한테 이거 바가지로 먹겠네. 생각이 드는데 무슨 찢는 소리가 나는데. 찢어졌습니다. 어떡해. 아, 이거는 아마 인제 버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우리. 아우. 강원도 바람이. 아, 바람이 조금씩 어눌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엄청 춥죠. 이제는 뭐 추위와의 싸움이죠. 네. 아, 어떡해. 이거 화면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추웠죠. 진짜 많이 추웠어요. 네. 불쌍하게 본. 네, 정말 얼마나 추웠을까요.